태백편이라 해서 지난 시간에 태백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백은 저 주나라의 그 시조인 문왕의 큰아버지였지,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시죠. 하은주에서 은나라 마지막에 주나라가 잃었을 때의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오늘 보세요. 2장입니다. 자왈 공이 무례즉 노하고 신이 무례즉 시하고 용이 무례즉 난하고 직이 무례즉 교니라. 예라는 게 뭐냐는 게 이제 문제지요. 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질서지요. 질서. 어떤 질서냐?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 하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가지요. 낮과 밤이 바뀌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땅은 또 똑같이 땅, 하늘의 햇빛을 받아서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길러주고 또그 기운들이 뺏기면 다시 또 걷어가고 그런 것을 본받아서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한 거지요. 하늘의 법칙과 땅의 그 도를 본받아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놓은 것이 예예요. 요즘 말하면 질서라고 할수 있어요. 공이 무례즉 노하고, 공자는 공손할 공자예요. 공손한데도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모르면 너무 공손을 떨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본인은 힘들면서도 남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겁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이 무례즉 노하고. 이제 과공위노가 되겠죠. 공손함이 지나치다 보면 그걸 차리려고 굉장히 수고롭기만 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신이 무례즉 시하고. 신자는 이게 삼가할 신자예요. 조심한다. 삼가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인데 그 삼가하기만 하지 예의가 없으면 즉그 절도가 없거나 절제가 없으면 시하고. 신은 두려울 시자예요.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한다 그런 뜻인데 조심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제 두려움으로 가죠. 용이 무례즉 난하고 용감한 것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용감하되 예의를 모르면 사실은 이제 쓰고 가고 나가고 물러서고는 그런 예를 모른다면 이제 혼란해지는 거죠. 또 직이 무례즉 교니라. 또 이게 사람이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정직해도 어느 선이 있는데 정직하되 예의가 없으면 교해진다는 거죠. 교라는 것은 예라는 게 정직하다 보면 너무 직선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박하고 아주 딱딱한로 끊는 듯한 인정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교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있지만 거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절도가 있다. 그것을 예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시라는 것은 이 시자는 외구모예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인데 우리 외천명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구자는 공구라 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을 갖는다 할 때는 왜라고 쓰지요? 두렵고 두려운 모습이에요. 교는 급절야라. 아주 급박하고 아주 절박한 모습을 나타내죠. 즉, 너그럽지 못한 것이 바로 그 급절이라는 뜻이에요. 무례즉 무 젊은 고로 유 사자집해라. 예가 없으면 젊은, 이 절자는 본래는 이게 마디 절자잖아요. 요 마디 다음은 요 마디 이렇게 절. 문이라는 것은 꾸민다는 뜻이니까 마디에 맞게끔 착착 꾸미는 거니까 조화를 맞추는 것. 그런 것들이 젊은이지요. 젊은이 없게 되기 때문에 유 사자집해라. 이네 가지 패단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요즘은 예라는 것이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그 선이, 사실은 선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선을 예라고 할 때 그 선을 많이 넘었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고 또 어른들도 참아하지 못할 그 선을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냥 사람도 이제 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지 그 이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람이 소중한 것도 모르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군자 독어 친즉 민 흥어 인하고 여기 있는 군자는 한문에서 군자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군자라는 말은 통치자가 있고요. 지배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성품과 덕을 갖춘 성덕군자가 있어요. 훌륭한 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휘자를 말해요. 윗사람이 그런 뜻이죠. 윗사람이 도거 친즉 그 친은 이게 이제 친부모 그렇죠? 친부모를 말해요. 자기 부친 모친 즉 자기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 돈독하게 지내게 되면 민흥어인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친함은 곧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의 흥기를 하고 인이라는 건 사랑의 이치니까 그 관리자가 자기 부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일 거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도 저마다 다 자기 부모한테 잘하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고구를 불류즉 민불툰이라. 고구 할 때 고자는 오래될 고자의 뜻이에요. 구는 이것도 이제 뭐 외삼촌 구 이렇게 되지만 실제는 고구라는 말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한 친구를 고구라 그래요. 고구를 불유 유자는 남길 유자인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서 너만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를 내버리지 않으면 민불툰이라 백성들은 투박해지지 않을지니라.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평의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관직이 높아지면 그 어릴 적 친구를 한꺼번에 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조강지처라는 말 아시지요? 들어봤지? 조강지처라는 말도 그 송홍이라는 그 대부가 그 임금 앞에 이제 불려 나갔는데 그 임금이 자기 그 여동생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조정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송홍, 송대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임금이 뒤에다가 그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막 뒤에다가 자기 여동생을 감춰놓고 그리고서는 송대감을 불러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게, 가난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할 때 사귀던 친구는 고관대작이 되면 버리고 뭐 그런다는데 그거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 송웅이라는 대감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지요. 빈천지기는 불가망이요.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 가난하고 천할 때,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함, 천은 지위가 낮은 거. 빈천지교는 그 빈천할 때 사귄 그 사귐은 친구는 그 불가망이요. 잊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잘 됐다 해서 조강지처는 조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활할 때 뒷바라지를 해줬던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하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가면서 끼니를 해결했던 그런 사람들은 불하당이라. 하자나 아래 하자를 쓰는데 내릴 하자예요. 당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 당은 그 안방을 말하죠. 안방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렇듯이 특히 관리자가 돼가지고 자기 친하게 해야 될 사람들한테 더 돈독하게 친근함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저마다 사랑의 이치가 발로돼서 인의 흥기를 하고 또 오래된 친구를 그 빠뜨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인정이 후한 거니까 백성들이
투박해지지 않더라 이거죠. 군자는 위, 제, 상지, 냐라. 군자라는 것은 제, 상, 즉,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군자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흥은 기아오,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인에 일어난다. 즉, 인의 마음이 일어난다. 투는 박절하다 할 때, 얇을 박자의 뜻이지요. 장자왈, 인도 지소선우, 즉, 공불로하고, 장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이, 방법이 지소선우, 즉 공불로하고, 여기 지소선후 네 글자가 그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에요. 선후, 즉 먼저 할 바와 뒤에 할 바를 아는 것, 즉 일의 선후를 아는 거죠. 알게 되면 공불로하고 공손하다 하더라도 수그럽지 않고, 신불시하고 삼가한다 하더라도 또 너무 두려워서 벌벌 쩔지는 않고, 용불란하고 용기가 있다 해도 난리를 일으키지 않고, 직불교하야, 사람이 정직하다 해도 딱딱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끊는 그런 일은 없어서, 민화이 덕후이라, 백성들은 그 윗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법이니까 백성들은 감화를 받아서, 아니면 덕화를 받아서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요. 엄마 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민희도 먼저 그 큰, 네가 큰 자제잖아. 이제 큰 입장에서 동생이 너를 보고 있잖아.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작은 단체인 학교의 장이 됐어도 그분 하시는 것을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알잖아요. 학생들도 다 알거든요, 거의.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정말 친하게 지낼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고, 예전부터 오래도록 친분을 쌓아왔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버리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받을 거라 이거죠. 오시왈 군자 이하는 당자위 일장이니. 이 내용이 옆에 페이지에 있는 군자 도거 진즉 민 흥어 인하고 이 내용하고 앞에 있는 공이 무례진 노하고 이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오씨가 말하기를 군자 이하는 당자위 일장이니. 마땅히 스스로 한 장이 되어야 하니. 내 증자지었나라. 그 말투를 가만히 보니까 증자같이 신실했던 그분의 말씀이었나 보다. 우는 안 차 1절이 내가 살피건데, 여기 우는 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자는 살필 안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살펴보건데, 즉 주자 당신이 자기의 견해를 쓸 때 꼭 이렇게 우, 안 이렇게 썼어요. 우는 살피건데 차 1절이, 이 한 구절이 여상문으로 불상몽이, 위 문장과 더불어 불상몽, 몽자는 뒤집어 쓴다라는 뜻인데 연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여수편 근종추원지의로 상류하니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 수편은 학이편을 말해요. 제1편 학이편에 있는, 거기는 근종추원이라고 안 써있고 신종추원 이렇게 써있어요. 삼가할 신자. 그런데 삼가할 신자를 삼가할 근자로 바꿔 쓴 이유는 송나라 때 그 천자의 본명이 삼가할 신자래요. 그래서 송나라 때 살았던 주자는 임금의 함자를 쓸 수가 없어서 삼갈 신자가 나오면 주석에서 꼭 삼갈 근자로 썼어요. 그게 이제 휘법이라고 했죠. 신종추원, 이 네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 종자는 돌아가실 때를 말해요. 즉 장례식, 장례식을 삼가하고, 추원이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추원 보본이라고 하거든요. 즉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잘 치르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후에 기일을 잘 챙기는 것들이 추원이에요. 신중 추원의 뜻과 서로 같은 물이니 오설이 근시라. 오씨가 말한 그 설이 근시, 옳은 것 같다. 옳은 것에 가깝다. 이런 말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공이 물에 증도하고 신이 물에 즉시하고 용이 물에 즉단하고 식이 물에 즉교니람. 신은 외구모요 교는 급절야라. 물에 즉 무절문구로 유사자집해람. 군자 도거친 즉 민흥어인하고 고구를 불류 즉 민불투니람. 군자는 위체상지이냐라. 흥은 기야오 투는 박야람. 장자왈 인도의 지소선후즉 공불로하고 신불시하고 용불란하고 직불교하얌 민화이덕후이람. 오시발 군자이하는 당자위일장이님 내 증자지언냐람. 운운한 차일절이 여상문으로 불상몽임 여수편 근종추원지의로 상유하님. 오설이 근시람.